루머스! 안녕하세요, 장나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레고 해리포터고요. 제품 번호는 75979. 10살 이상 해달라는 뭐 쓸데없는 표시가 있고, 미니피규어는 해리포터와 헤드위그가 있고, 이걸 잠시 보시면 큰 헤드위그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여기 해리포터 로고가 아주 큼지막하게 박혀있고,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넘어가고, 그런 거 패스! 자,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피규어부터 보시면, 해리포터와, 작은 미니 해리포터와, 해그리드가 있고요. 그걸 받쳐주는 받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제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품은 아주 좀잘 나왔고요. 크기도 상당히 크습니다. 전 요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이게 얼굴부터 보시면 얼굴도 잘 나왔어요. 뭐 눈동자가 프린팅 브릭이라는 게 좋았고, 눈동자가 프린팅 브릭이고, 요쪽 눈동자가 프린팅 브릭이라는 점도 좋았고, 스티커가 근데 최소한 이 헤드위그에는 스티커가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요. 요 편지랑 요 명판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 기믹이 있습니다. 기믹은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가 있거든요. 이것을 돌리면 날개가 푸드덕. 잘 보셨나요? 다시 푸드덕. 진짜 나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물론 이 헤드위그가 안 뜯어요. 아무리 해도 여기서 안 뜯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부가 약간 보인다고나 할까? 요 부분이 기어가 약간 보이고, 요 부분도 확실히 기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어가 딱 보이니까 그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도 다 이런 피자 블록으로 채워줬으면 다 좋은데, 여기 이런 블록, 이런 부품. 그런 부품 다 채워주려면 뭐 브릭링크에서 산다던가, 브릭 부품을 사서, 그냥 조립하면 될 것 같고, 이 편지는 진짜 이 안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으로 잘 나와 있어요. 뭐 무난한 게 나와 있고, 여기 이 헤드위그의 머리가 저는 좀 놀랐어요. 불관절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던 게, 이렇게 핀 부품으로 양쪽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요 속에, 자, 빼보시면, 이거 머리 안 빼죠. 이렇게 빼보시면 이렇게 여기 부품을 끼워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옆으로, 양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표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덮고, 뭐 이렇게 안 덮어. 덮고. 야, 너 이렇게 안 덮여지니? 야! 덮여졌네요. 자, 이런 점 좋았고, 해그리드가 큰 거 있고, 미니피규어 그대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피규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해리포터 미니 사이즈와 헤드위그, 발음 어렵네, 헤드위그가 들어있습니다. 이 헤드위그는 프린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날개 부분 보이시나요? 진짜 좋았습니다. 이 부리도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눈 프린팅도 조그맣게 잘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 받침대는 집에서 있는 브릭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막대기 브릭에 이런 일부품을 많이 그냥 붙여가지고 이 U플레이트 있죠? 이 부품에 이거 이건 평평한 부품 두개 붙이고 이런 튀어나온 부품 몇 개만 붙이고 이 막대기 붙이면은 그냥 완성된 받침대예요. 간단해요. 해리포터를 그대로 보도록 하죠. 이 해리포터는 쇼다리 브릭이에요. 쇼다리 브릭이고 이렇게 당연히 쇼다리 브릭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지팡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처음 산거 보니까 이 지팡이도 처음 산 건데 지팡이가 두개 들어있어요. 프라모델처럼 뜯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팡이가 저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지팡이가 다 똑같으려나? 다 다르면 좋은데. 그리고 목도리가 둘러져 있고, 그리핀도르의 학생이다 보니, 그리핀도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초점 좀 잡혀라. 그리핀도르의 그거 마크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해리포터를 아직 다못 봐가지고. 그리핀도르 학생인 거는, 반인 건 아는데. 얼굴은, 머리를 벗기면, 이렇게. 웃는 표정과 놀라는 표정 투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 조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볼드모트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 번개 마크도 여기 있어요. 잘안 보이겠지만 있어요. 여기 번개 마크 다 있어요. 여기 번개 마크도 있고 번개 마크 있는 점 프린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릿결도 꽤 좋네요. 있죠. 지팡이가 너무 작아서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 지팡이 너무 좋아 보여요. 자, 두 개로 들어있어서 딴 피규어한테도 하나 장착할 수도 있는데, 암튼 해리포터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받침대도 정말 잘 나왔고, 받침대에 뭔가 전시를 할 거라면, 이렇게 받침대를 끼워서 전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헤드위그, 빅사이즈 헤드위그에 발판에 요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 튀어나온 게. 피규어는, 그냥 있는가 했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시할 거면은 전시를 하면서 최대한 공간을 좁히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요. 자, 지금까지 해리포터 레고 몇 번이었지? 아무튼 해리포터 레고 빅 사이즈 헤드위그를 만들어보고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는 테크닉 레고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넋! 왜안 되지? 왜안 돼? 꺼지라고! 르모스! 장난이고, 이건 연출이고, 암튼, 넋!